어떻게 어? 보이는 것 막 다 건물 막 이런 거밖에 없어. 건물 막 화장실 있고. 와우.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서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방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무조건 모텔을 가려면 방을 잡아야 돼. 근데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였는데 그때는 몰라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먼저 예약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가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너가 예약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 나도 이제 예약을 안 했어. 물론 지금은 내가 예약해. 내가 이제 끌고 가. 근데 그때만 그랬어.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날 당연히 방을 예약한 줄 알았는데 방을 예약을 안 해놨더라고. 아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이 모텔 갔다 저 모텔 갔다가 결국 방이 있어? 개통 하나도 없지? 그래가지고 아 근데 막 그 막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참다가 내가 아 나 집에 가겠다고. 아 너무 짜증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얼마나 천정적이었냐. 아 그랬던 기억이 나. 내가 그 남자 입장 이어봤지. 아 그래? 엄청 곤란해. 아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같이 있고 싶으면 미리 준비를 해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뭔가 진짜 솔직히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때 당시에 방잡기. 근데 이 시청자들이 남자라면 남자들 좀 많이 보고 와요. 그러면은 남자들한테 그 팁을 좀 하시죠. 예약을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 아 근데 요새는 어플로 미리 다 이제 날짜 선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어플로 이렇게 알아서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 20일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20일? 왜죠? 한 달 전에 그래도 해도 될까? 아 그래? 그럼 24일인데 20일부터? 글렀어. 안 돼. 얼마나 남들 다 예약하고 이제 그 남은 데 예약하는 거야. 진짜 한 20대 중후반에 없더라고 방이. 엄청 돌아다녀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싸구려 여관을 해서 자기가 그게 오래가더라고. 당연하지. 그 감정이 오래가더라고. 때되면 얘기하고 그러면은 고개 숙여지고 미안한 거지. 여자친구의 서운함이 오래가더라고. 다음 년 크리스마스 때 좀 이렇게 번화하게 풀어줬지. 아니 그래도 그 여자친구는 그럼 그 뒤로도 1년을 더 만났지. 미리 준비해야 돼 진짜. 유령이 없었던 거지 유령. 그치. 그래 나도 그 남자친구가 진짜 유령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럼 그날 바로 그냥 집에 가버리고. 아니지. 아니면 뭐라고 했어 헤어질 때? 한 블록 정도는 기어서 갔겠지 남자애가. 그날 바로 쫑? 아니야 그날 바로 쫑은 아니야. 근데 그날 또 빈정은 상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헤어진 것도 그렇잖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오늘 얘기해? 너무 필터링 한다. 아, 뭐가 있네. 그러니까 오늘 너무 필터링 하네. 그 근데 하고는 싶잖아 이제는. 아무리 이제 빈정이 사고 해도 이제 한참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될 거 아니까 막 몸이 막 다 어떡해 어? 보이는 것 막 다 막 건물 막 이런 거 밖에 없어. 건물 막 화장실 막 그거. 와우. 그렇게 이제는 깔끔하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잠은 난 집에 가서 잤어. 어쨌든 뭐 진짜 잘 땐 진짜 없었으니까 연인으로서 이제 할 건 해야 되고 했었으니. 근데 약간 얘기 들어 생각난 건데 지금 별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만나고 있는 남자애가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근데 한 일주일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그런데 약간 헤어지기가 애매하지. 크리스마스에 또 혼자 있긴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연말은 보내보고 이제 중요한 일 다 치르고 나서 맞아. 그 말일이랑 1월 1일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다 약속 있잖아 친구들만. 나 혼자 어떻게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냐. 아무리 빈정이 상해도 크리스마스 날 얘랑 뭐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연말에 뭐 어디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파토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혼자 보내기는 싫은 것 같아. 왜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해야 되나?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 이제 그 준비는 한 9월부터 들어가지. 12월부터 준비하려면 늦었어. 너무 늦었고 9월, 10월부터? 이제 준비해야지. 소개팅하고. 남자들은 보통 없으면 뭐 어떤 나이트나 이런 데 나이트 가잖아요. 그날 여자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날이 가면 재밌잖아. 아 그때가 피크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 부활처 같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다. 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절박해요. 다 파이팅 넘치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단산수네 이러면 캐럴 캐럴 다 웃어줘. 모두가 되게 생일이 어, 모두가 다 마음이 열려있잖아. 어, 맞아. 완전 없는 친구들이 다 연락을 하잖아요. 가자 가자 헤어졌어. 너 여자친구 있어? 헤어졌어. 있어 헤어졌어. 그 크리스마스가 딱 100일인 게 아 8월인가 언제거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디데이 100일. 어 디데이 100일 딱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100일을 만드는 거지. 그때 이제 무조건 남자친구를 이때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게 있었어. 어렸을 때. 야 그래야지 크리스마스 때 100일이야 막 이런. 클럽을 가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헌팅 같은 거 하거나. 헌팅? 난 내가 직접 얘기한 적도 있는데. 헌팅을? 어. 술집에서 술 먹다가 먼저 얘기한 적도 있어.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 친구가 옆 테이블이 마음에 든대 누가. 그럼 우리 전화 놓을까? 내가 얘기해볼게. 그런 거에 뭐 특별히 숙소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러고 친구가 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그렇게도 막 놀고 막. 그거 해본 적 있어? 나도 해본 적 있어. 나도 내가 번호 따본 적 있어. 클럽에서도 번호 클럽. 따본 적 있고 술집에서도. 아니 나는 횟집은 아니었고 그냥 뭔지 모르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냥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떤 남성분과 뭔가 계속 눈이 좀 마주쳐지는 그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차피 나도 남자친구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서 물어봤지.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번호 주실래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나는 그 번호만 딱 따고 빠졌어. 내일 연락해요 이렇게. 그럼 당일에 바로 연락 안 했어? 당일날엔 안 했어. 왜냐면 걔도 걔가 놀아야 돼.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잖아. 근데 내가 가서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주변 남자들이 오! 바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내 찍어주고. 근데 이게 보면